두 번째 이슈는 바로 4대 금융지주의 주주총회 마무리 소식입니다.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? 일단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요. 여기에다가 올해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주들. 과연 이번 투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총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4대 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? 네. 지난주에 이제 금융지주가 이제 주총들을 이제 다 실시를 네. 했습니다. 그러면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당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기대였는데요. 일단 배당 수익률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나 금융 같은 경우는 7.4%, 의류금융도 7%, 그다음에 KB나 신한 같은 경우도 5.3%의 이제 배당 수익률을 이제 기록할 만큼 높은 배당금이 책정이 됐다라는 거고요. 그러네요. 또 하나가 이제 그 각 금융 지주에서 일단 이렇게 작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제 벌어들였거든요. 4조 넘는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고객들 주주들한테 이제 환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그 큰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와 관련돼서 분기나 중간 배당을 정례화하겠다. 그다음에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.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등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현재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중에서 아마 신한지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대표적으로는 그 자사주 매각 수익 소각을 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. 뭐 발행 주식의 0.71%를 장내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다라는 건데요. 매입 시기는 이제 6월 24일까지 뭐 매입이 되고요. 그 이후에 아마 소각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분기 배당을 지금 뭐 신한지주도 하고 있는데요. 네. 이제 정례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아마 올해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외에 이제 여타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주주 친화적인 그 정책을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요.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민영화 첫 번째 해가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간 배당을 작년에 실시 안 했는데 중간 배당을 6월 30일자로 하겠다라고 정관에 이제 그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. 그러니까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.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총 주주 환원율을 높일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. 기존에 이제 그 배당 성향이 뭐 작년에 26% 정도 됐는데요. 이제 향후에 30%까지 늘릴 것이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. 이와 관련돼서 뭐 최근에 1,500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 소각도 이루어졌고요. 네. 그리고 현재 2,200만 주 정도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. 이것도 자사주 소각이나 아니면 뭐 M&A 같은 거를 통해서 주주 가치 제고에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. 뭐 하나금융도 이제 분기 배당을 정례화를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금융지주사들이 일제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 아니면 배당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올해는 또 금리 인상이 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네. 상황이잖아요. 이게 맞물리면은 뭔가 시너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아마 수익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슈가 되기는 있는데요. 그렇죠. 뭐 대출이 조금 줄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 뭐 상반기, 하반기에 뭐 대출 규모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렇죠.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. 일단 은행들의 뭐 실적은 상당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일단 뭐 관심사를 가질 수밖에 그렇겠네요.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특히 이제 국내 이제 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이 한 20%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금융지주나 아니면 뭐 이런 금융회사들의 배당 성향이 20에서 40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국내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제 배당 수익률을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도 뭐 좀 더 국내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커질 거고요. 투자 금액도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뭐 주식 수급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. 이에 따라서 주가도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금융지주사들 포함해서 금융주들 이제 하반기까지 한번 쭉 이어갈 수 있는 투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주셨으니까요. 금융주들의 흐름도 시청자분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
자,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두 가지 이슈, 또 재미있는 이야기,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